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시공 영상이 아니고 유리막 코팅을 지금 그 K7 프리미어 이 차량이 시공한 지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유리막 코팅 시공 후에 후미 추돌로 인해서 뒷범퍼 유리막 코팅 그 재시공이 이제 입고가 되었는데, 지금 유리막 코팅 4개월 후에 4개월 동안 차주님이 세차를 딱 두 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리막 코팅 전처리로 세차 후에 지금 유리막 코팅 뒷범퍼를 재시공을 할 예정인데,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세차 딱 두 번 했는데, 자가 세차로 세차를 딱 두 번 했는데 발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현재 이 지금 뒷범퍼는 제도장을 해서 교환을 해서 왔는 상태고, 현재 뒷범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유리막 코팅이 원래 처음 순정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데는 물방울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방울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물방울이 죽어 있죠. 보시면 죽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왜 이거 설명을 드리냐면은, 유리막 코팅 업체들이 보통 보면은 뭐 1년 갑니다, 2년 갑니다, 뭐 5년 갑니다, 천안에는 10년 갑니다, 막 이런 업체들도 있죠. 사실 이 차량은 관리제를 한 번도 바르지도 않고 관리제를 팔지도 않아요. 디프코리아는 원하시는 분들만 이제 관리제를 구입을 해 가는데, 이제 관리제를 이렇게 계속 사용한다고 보면 사실 유리막 코팅 10년 20년도 갈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바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오버적인 조금 영업인 것 같고, 현재 저희가 이 차량을 촬영하는 이유가 유리막 코팅 시공 후에 뭐 자주 관리도 하지 않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세차를 했을 때 이렇게 발수력이 살아있고, 광도 또한,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도 또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스크래치도 거의 없어요. 보시면 스크래치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렸고, 현재 그 유리 발수 코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유리 발수 코팅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저희가 직후면, 측면하고 뒷면 유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지가 되고, 앞유리는 한 6개월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프코리아 항상 시공, 유리막 코팅 시공 영상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유리막 코팅 시공 후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발수 방호가 이만큼 유지가 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부러져 봐봐요.